백제고도인 부여구는 옛 영광과 달리 지금은 갈수록 쇠락해 지방 소멸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 시군에는 모두 있지만 부여에만 없던 일반 산업단지가 처음 승인을 받았는데 지역 부활에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인구 10만 명이 붕괴된 부여구는 농업 외에 별다른 먹거리가 없는 만큼 이외에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2017년 7만 명이 무너지는 등 매년 천여 명씩 줄고 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은 19%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이 32%인 초고령화 사회로 부여구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여군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초로 승인돼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여군 홍산면 1원 44만여 제곱미터에 2024년까지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적막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건 물론 인구 유입의 유일한 통로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2천억 가까운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또 지역 경제의 초석이 한 번에 다져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0여 개 기업이 전체 면적을 초과하는 규모로 입주 의사를 보였고 총 사업비 826억 원도 충남도와 분담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1160억 원의 생산 유발, 405억 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3,056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여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큰 수치입니다. 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또 시골로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면 이 고향도 지켜지고 그러다 보면 면 발전도 되고 또 군이 발전도 되고 특히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부여 입지가 유력한 만큼 일반 산단과 서로 연계한다면 부여가 중부권 바이오 생태계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